와우!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성품 독서 영재 교육 르아우 선생님과 와우 친구예요. 르아우랑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생각, 말, 행동이 멋진 성품 좋은 어린이예요. 이 시간에는 이소부와 탈무드, 성경에 들어있는 좋은 성품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면서 좋은 성품의 리더십이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과 와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좋은 성품의 어린이가 되어볼까요? 르아우! 와우!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성품의 어린이는 꼭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모두 선생님을 잘 따라해볼까요? 와우야, 너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줘야 해.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굿굿!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와우야, 걱정하지 마. 하나도 어렵지 않아. 선생님 말에 경청해주면 으아 시간이 재미있을 거예요. 할 수 있죠? 으아우! 와우!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성품의 이야기는 경청이에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선생님, 경청이란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경청하는 어린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을 보며 살펴볼까요? 르아우! 와우!
오늘은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공감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잘 들어주세요. 안녕, 난 공감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공감이의 말에 친구들은 밝은 얼굴로 경청하였어요. 이렇게 남의 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세이공청이라고 해요. 경청하는 어린이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경청의 의미를 고사성어 챈트로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알쏭달쏭 생각 똑똑, 성품 쑥쑥 생각 똑똑. 오늘의 고사성어 알아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세, 이, 공, 청. 세이, 공, 청. 귀를 쫑긋 주의 깊게 들어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해요. 우리 친구들 생각 똑똑, 생각이 활짝 열렸나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몸을 움직이며 한 번 더 부르고 싶어요. 그렇구나. 와우도 너무 재밌었구나.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도 고사성어 챈트를 기억하며 불러보세요. 그리고 경청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어보세요. 그럼 오늘 첫 번째 경청 르아우 스토리를 소개할까요? 바로 세종대왕의 경청이에요. 우리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상상해 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이곳은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임금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누구인가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르아우 친구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잘 이야기 나눴나요? 선생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요. 빨리 알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림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죠?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들어볼까요? 르아우! 와우! 쿵더쿵, 쿵더쿵, 카나다라 마바사. 쿵더쿵, 쿵더쿵, 하자 차카타파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국을 소개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가나다. 한글. 세계가 인정하는 알록달록 한복. 세계가 인정하는 얍! 태권도. 그 중에서도 한글은 세계의 많은 글자 중에 아주 훌륭한 글자예요. 아주 우수한 글자예요. 한글은 누가 왜 만들었나요?
만들었을까요? 딩동댕동 한글은 먼 옛날 세종대왕이 백성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만든 글자랍니다. 한글이 없었을 때는 중국의 글자 한자를 써야 해서 무척 어려웠거든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쓰도록 째깍째깍 밤낮으로 열심히 고민했어요. 결국 ABC 아니에요. 아이유 아니에요. 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백성을 위한 쉬운 글자 한글이 만들어졌어요. It's great! 백성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는 아주 쉬운 글자를 쓰게 됐어요. 내 이름을 좋은 나무라고 쓸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음률이 있는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 그렇구나. 르아 친구들, 경청 르아 스토리 잘 들었나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상상한 이야기와 비슷했나요? 경청 르아 스토리를 듣고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표현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르아우 와우!